안녕하세요. 화천 비타민입니다. 오늘은 화천군 농업기술센터 뒤편에 산천어 덕장에 왔습니다. 올해 코비드19로 인해서 산천어 축제가 취소되어서 무척 아쉬워하는 분들 많으시죠? 산천어 얼음낚시랑 산천어 맨손잡기 하기 위해 준비해두었던 산천어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화천군이 산천어 덕장을 설치해서 방건조 제품을 만드는 등 산천어 식품 산업화에 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산천어의 재탄생 궁금하시죠? 산천어 덕장 저도 오늘 처음 봤어요. 화천군 산천어의 식품 산업화 방건조 제품 이달 중 시판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기대해주세요. 산천어 축제 내년엔 할 수 있겠죠? 해야 돼요. 화천군은 상서면 신풍리 농업기술센터 옆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방건조 제품을 만드는 중 이달 중 시판에 들어가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5톤 분량의 방건조 제품을 만들어 2월달 설 명절 이전에 완판하겠다는 계획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또 최근 열린 산천어 시식회에서 선보인 산천어 조림, 산천어 강정, 산천어 매운탕 등을 화천 시내 음식점에서도 맛볼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까요. 특히 산천어 통조림을 활용한 김치찌개를 비롯해 산천어 죽, 산천어 양념구이 등 한식 메뉴는 시내 음식점에서도 얼마든지 선보일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팔딱이는 산천어 맛있게 먹는 방법 서로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천어는 크기별로 선별해서 덕장에서 가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집에서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산천어 진공 포장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공 물량을 조절하면서 전국에 산천어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올해 준비되어 산천어 축제를 위해 준비했던 산천어를 전국민이 맛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통조림 등 완제품의 가격대와 더불어 온라인, 오프라인 등 선물용으로도 다양한 판매 방식을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현재 산천어 식품 산업화 소식이 알려지면서 산천어로 만든 제품 구매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맛있는 식재료가 되기 바랍니다. 화천은 산천어의 고장입니다. 산천어 축제가 내년에 꼭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